수상하신 부인은 정말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삼고 싶으시다면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지 않습니까? 박원순이가 아버지한테 표현했었습니다. 어르신은 아버지 정말 이상합니다. 내가 공부한 내용만 삼고 싶습니다.
삶의 붕괴로 이 땅의 봉배롭고 아름다운 청년들이 너무도 아깝고 찬란한 미래를 철저하게 유린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무능 참사에서 우리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민낯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들어선 검찰 정권이었지만 억울하게 삶을 마감한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추모나 애도는 없고 무책임과 회피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규모 인파 밀집 안전관리에 대한 예방이나 대비, 대응, 수습 모든 영역에서 무능함이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너져버린 참담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책임지려 하지 않았고 외면과 회피, 무시와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도한 행태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온몸으로 절규하고 호소했던 유가족들을 철저히 모욕하고 폄훼했습니다. 무질서와 무지, 무능의 비상식적인 시대에서 이태원 청춘들은 이제는 더 이상 꿈을 꿀 수도 그들의 아름답고 찬란한 미래를 설계할 수도 없으며 사랑하는 이들과의 미래도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아까운 나이에 국가의 무능으로 삶을 강제로 마감당한 젊은 희생자들의 억울한 희생에 대해 책임의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혀서 진실규명을 통한 철저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없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국민들을 돌보지 않고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치하고 불공정, 불평등, 몰상식의 정책을 이어간다면 어떻게 그를 참된 지도자라 하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생명도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과 안전의 가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더없이 소중하기에 그날의 진실을 명백히 밝혀서 이 사회를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2대 총선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22대 국회는 생명안전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삼권분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허물어진 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복구하고 국가가 방치한 안전을 국민의 손으로 되살리는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손으로 참사의 진짜 책임자를 심판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과 지도자를 국민들은 선택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최상병 순직 참사는 무엇보다도 생명 존중과 안전사회의 기치를 내거는 초석이 되어야 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박정은 대령의 메시지를 빌리지 않아도 너무도 아름답고 성실하게 살아온 159명의 이태원 별들의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온전하게 기록되고 기억되어야 합니다. 무능한 상사의 지시에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한 최상병의 명예 또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자가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최우선해야 하는 당연한 진리 앞에 개인의 허영심에
진실을 말하는 스피커는 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생 파탄, 국경 추락, 내로남불, 불공정, 불평등, 불통의 시대일지라도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저는 믿습니다. 진실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길에 우리 국민 모두가 연대하고 책임감 있게 나아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큼 하고 다짐도 해왔습니다. 가장 앞선 발언을 가슴 아프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발언 모시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이시고 4.16 안전사회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장훈 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의 귀를 닫고 입을 풀어 나가도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인정하라! 가만히 거기 있으라.